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룹을 나와 센서 스튜입니다.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두 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어서 최종 결과가 어떠한지 결정하는 건 일개 유튜버 따위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레카 유튜버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이 두 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푸틴의 전쟁이고, 다른 한 가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대전략 차원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푸틴이 의도한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푸틴과 군사강국 러시아의 위상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푸틴에게는 실패한 전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념이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인정이 독재자들의 권력 기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러시아 국내에서의 반발이 푸틴의 권력 기반을 약화할 수 있을 정도인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전쟁으로 카리스마 있는 영민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던 푸틴의 능력에 의구심이 드리워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당장 한국에서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완전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푸틴은 실패한 지도자일까요? 이 영상에선 푸틴이 빠진 딜레마, 즉 권위주의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랑 자유지상주의가 있죠. 권위주의는 독재 등과 함께 혼용되거나 그 일부를 포함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포함되어 다뤄지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독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유지상주의는 민주주의 같은 거고요. 정말 깊게 들어가면 두세 시간씩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쌈 노잼이니까 푸틴 대통령만 말해볼게요. 푸틴과 관련해서는 개인 독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독재는 일반적으로 군대나 집권당 혹은 관료 같은 국가의 수단을 한 명의 개인이 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나 제시카 윅스의 Strongman and Strongman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Initia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라는 논문을 보면 이러한 개인 독재 중에서도 엘리트 등에 의해 견제받지 않고 군 출신이나 군을 중시하는 독재자의 경우가 가장 호전적이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호전적인 독재 정권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1816년부터 1987년까지 데이터에 따르면 민주국가는 수행한 전쟁 중 승리한 경우가 76%이고 비민주국가는 46%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민주주의 국가가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93%가 승리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독재에 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국민에 대한 탄압은 잘하는데 외국군에 깨지는 사례가 좀 많다는 겁니다. 꽤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민주주의와 달리 권위주의는 전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도 체계적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재자가 어떤 사항을 결심하면 그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국내 여론이나 관료주의로 인한 반발을 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전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죠. 또 세 번째는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필요시 잔인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극단적인 효율성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원의 맹목적인 동원이 효율이나 미명하에 가능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이죠. 현재 상하이 봉쇄하는 거 보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러한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러시아의 병력 상황과 국내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 그리고 민간인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학살 등 권위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하기 좋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졸전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현재 푸틴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딜레마는 독재자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 오히려 권력을 약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독재자는 명령과 금지를 통해 지배하는데 이러한 억압기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기제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낳고 이러한 공포가 다시 복종을 끌어내는데요. 문제는 공포가 복종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는 불만도 가중하죠. 결국 복종을 얻기 위해서 억압기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불만의 폭발로 인한 권력 유지의 위험도 수반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억압과 동시에 충성이 필요하며, 신뢰할 만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과도한 보상을 해야 하죠. 푸틴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독재에 대한 공포로 인해 가의 역량이 점점 독재자의 개인적 선호에만 맞춰지도록 변해간 겁니다. 그에 맞춰서 충성을 빙자한 아첨꾼들만 독재자 주변에 포진하게 되었는데요. 독재자는 진실을 말해주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줄 생각이 없는 아첨꾼을 자리에 앉히고 이들을 승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독재자는 정부에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만, 즉 본인의 선호에만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의 정보국인 FSB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때 FSB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지지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저항을 심각하게 오판했다는 것이 가장 큰 예시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상급자들이 푸틴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려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며, 대령과 장군 정도에서 정보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푸틴 대통령이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치적으로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의 독재 행위가 오히려 전쟁의 패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정확한 정보만 있었으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등의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아첨꾼들만 가득하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전쟁을 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자국 군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권위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국가보다 우월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 실질적으로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신속한 의사결정도 오히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국의 지도자라면 올바른 정보의 획득과 그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조직 및 정치 문화를 조성해야죠.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판하게 되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맛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평가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푸틴 대통령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시리즈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알아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군사적으로 왜 실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빠이염!